14세기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집 프랑스의 세계 유산 아비뇽 역사지구 프로방스 알프 코트다지르 지역의 론 강둑에 위치한 아비뇽은 교황의 도시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교황성, 주교단지, 아비뇽 다리가 함께 있는 역사적인 중심지는 중세 건축물의 뛰어난 예입니다. 한 세기 동안 교회의 본거지가 로마를 떠났을 때 아비뇽으로 왔었는데 이 시기는 유럽의 광대한 지역에 걸쳐 교황권과 시민 권력 사이의 지속적인 관계를 확립하는 문화를 발전시키고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아비뇽 유수라고 합니다. 14세기 당시 이탈리아 로마에 위치해 있던 서방교회의 교황청을 신성 로마 제국이 강제적으로 프랑스 남부 아비뇽으로 옮겨 1309년부터 1377년까지 머무르게 한 사건입니다. 고대 유대인의 바벨론 유수에 빗대어 쓰인 표현이라고 하네요. 약 70년 동안 머물렀으며 그 시기에 모두 7명의 교황이 아비뇽에서 생활했습니다. 교황청을 다시 로마로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이 유럽 사회에 빗발치자 교황 그레고리 51세가 1377년에 로마로 교황청을 이전하며 아비뇽 유수를 종식시켰습니다. 장 프루 아사르가 쓴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강한 집인 교황청의 엄청난 규모는 도시 및 정원이 있는 언덕인 로세테 동과 함께 아름다운 풍경을 형성합니다. 교황청 내부에는 14세기에 그려진 장식의 섬세함이 화려한 예술성을 반영합니다. 교황청은 14세기 고딕 건축의 가장 웅장한 건물 중 하나입니다. 북쪽에는 베네딕토 12세 통치의 기간에 지어진 고궁이 있습니다. 남쪽에는 그의 후계자인 클레멘스 6세에 의해 건설되었으며 교황청 예배당이 있는 새 궁전이 있습니다. 교황청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는 지오바네티가 장식한 세인트진 예배당이 내려다 보이는 넓은 콘시스토리방과 그 위에 갇힌 예술가가 장식한 티넬 또는 페스트방입니다. 가장 높은 중세 탑 중 하나인 높이 52m의 트루이아 타워를 포함하여 교황청의 별관 북쪽에 두 개의 탑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교황청의 궁전에는 교황의 개인 아파트도 있습니다. 수사슴의 방인 클레멘스 6세의 거실은 소박한 풍경을 표현하는 매우 중요한 프레스코화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인접한 거리에 걸쳐있는 공중 부벽으로 무거운 금고를 지탱하고 있는 그랜디 체펠 뉴 팔레이스 뉴 프로의 접근을 제공합니다. 그랜 디그니테리스로 알려진 궁전의 서쪽 건물은 그랜 어디언스 또는 Hall of Justice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황청 북쪽에 위치한 노트담대 돔 대성당은 1150년에 건축되었습니다. 고딕 양식의 예배당은 14세기에서 17세기 사이에 추가되었습니다. 후지는 철거되고 재건축된 후 16만 7172년에 확장되었으며 그 결과 중세의 회랑은 철거되었습니다. 1317년에 건축이 시작된 피짓 팔레이는 원래 아비뇽 주교들의 거주지였습니다. 14세기와 15세기에 확대되었습니다. 로첼 디스 덤스의 북쪽 기슭에는 성벽, 조얼 디스 체인즈 및 치텔리디 도시의 방어선을 구성합니다. 건설 당시 펀 사인비에네세를 구성했던 22개의 아치 중 4개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일부는 로마네스크 시대에, 일부는 15세기에 건축된 성 니콜라스 예배당이 부분적으로 두 번째 기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비뇽 역사 지구의 세계 유산적 탁월한 보편적 가치 요부위는 기준 1, 2, 4에 해당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1 아비뇽 역사 중심지에 있는 모든 기념물은 중세의 종교, 행정, 군사 건축물의 뛰어난 예를 보여줍니다. 기준 2 아비뇽의 역사적 중심지는 14세기와 15세기 동안 유럽의 광대한 지역, 특히 예술과 건축 분야에서 상당한 영향을 주고받았음을 입증합니다. 기준 4 아비뇽 역사 지구에는 교황권 역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된 중세 말기에 뛰어난 건물군이 모여 있습니다. 아비뇽 역시 지구의 세계 유산적 진정성, 역사적인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기념비적인 도시 앙상블인 아비뇽 역사 지구는 역사적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온전함을 유지해 왔습니다. 차절과 부사절의 궁전이 되었다가 혁명 이후 막사로 변모한 교황청은 20세기 초부터 그 존엄성과 역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트르담 디스 돔스 캐티드럴은 성당의 기능과 완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인비에네세 다리는 과거의 역사를 증언할 수 있을 만큼 출입문과 4개의 아치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아비뇽 역시 지구의 세계 유산 저완전성, 교황청의 궁전은 많은 리모델링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다양한 복원 캠페인 덕분에 진정성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대성당은 바로크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건축학적 완전성을 보존했습니다. 지금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설명을 중심으로 말씀드렸고요. 이제 함께 아비뇽 역사지구를 돌아보실까요? 아비뇽으로 들어가 봅니다. 성문이 웅장합니다.
요새화된 도시였네요. 주류로 마을이 있습니다. 여장을 가까이서 촬영해 보았습니다. 총안이 얇은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형태입니다. 아비뇽 마을의 성당입니다. 아직 교황청 아닙니다. 마을이 아름답죠. 앞으로 교황청이 보입니다. 짠! 티켓팅을 해야 합니다. 12유로 꽤 비쌉니다. 티켓팅 중이고요. 오디오 시스템도 함께 줍니다. 포탄을 모아 놓았습니다. 유적으로 공연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연장이 이렇게 받쳐졌네요. 공연장을 지나 들어가 봅니다. 아비뇽의 모형입니다. 건축가는 모습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문 개폐장치 모형입니다. 각종 무기의 부재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직 보수되지 않은 공간이네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공간도 전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화로네요. 또 다른 공간입니다. 일본의 갑옷도 전시되어 있네요. 건축의 특징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옛 모습과 지금 모습을 비교해 놓았네요. 위에서 공연장을 내려다 본 모습입니다. 옥상까지 올라왔습니다. 트루이아 타워가 보입니다. 교황청에서 본 주변 풍경입니다. 다시 내려갑니다. 이제 기념품 쇼핑입니다. 여전히 한편에선 보수공사 중이네요. 멀리서도 보겠습니다. 와인에 대한 설명이네요. 여기가 와인 밭이었다고 하네요. 이제 돌아갈 시간입니다. 작은 쪽문을 만들어 놓았네요. 차들이 다닐 수 있게 허물어져 있는 곳도 있고요. 주차장의 모습입니다. 이날 참 더웠는데 희극히 잘 돌아보셨나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